최근 펜트하우스에서 로건리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배우 박은석이 반려견 파양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박은석은 지난 22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생후 3개월 된 리트리버 몰리와 스핑크스 종 고양이 모해 그리고 모하니를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방송에서 몰리와 모해, 모하니를 향한 애정어린 시선이 이어졌고 박은석 또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TV를 보는 몰리 사진 등을 게재해 화제를 모았으며 몰리, 모해, 모하니의 SNS 계정 또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나 혼자 산다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가졌지만 한국군에 입대하고 제대 후 영주권 포기 소식을 밝히면서 대중의 호감을 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파양 의혹이 불거지게 됩니다. 박은석의 대학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A씨는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해서 비글을 작은 개로 바꿨다며 무심히 말하던 동창이 1인 가구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양이 두 마리와 3개월 된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며 나오니까 진짜 라며 폭로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일이야 본인이 노력한 거니까 결과에 대한 보상이지만 동물 사랑 퍼포먼스는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 동물을 물건 취급하거나 이미지 관리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진짜 싫다고 혐오감을 드러냈죠. 동창 A씨가 그래서 배우 박은석의 실명을 말한 것은 아니지만 3개월 된 강아지를 키우는 점, 고양이 두 마리와 함께 사는 일상을 공개했다는 점 때문에 대중들의 시선은 박은석에게 맞춰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티즌들은 박은석이 2015년경 게재한 푸들의 행방도 묘연해 의아해하고 있는데요. 박은석은 푸들과 함께 자전거 여행을 하고 2016년 11월엔 미용하면 너무 예쁜데 너무 빨리 사자가 되어버리는 야생동물이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었지만 이후 푸들 사진은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박은석의 상습 파양 의혹을 제기하며 애니멀 호더가 아니냐는 추측까지 되고 있습니다. 애니멀 호더란 동물을 모으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기르는 것이 아니라 수집하는 행위에 가까운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동물 학대 유형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그가 2011년도에 샤페이 종을 키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반려견도 어느 순간부터 그의 SNS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유기 및 파양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2014년 박은석은 키우는 동물들의 사진을 올리는 트위터 계정을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계정에는 현재 기르는 반려견 몰리와는 다른 강아지 두 마리와 고양이 두 마리, 고슴도치 사진이 올라왔었다고 합니다. 당시 박은석은 동물들과의 일상을 공개하며 데이지 처음 주인님 만난 날이라는 글을 쓰기도 했죠. 다만 일각에서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이기 때문에 반려동물 중 일부는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꽤 많은 숫자의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었던 점 때문에 이에 반박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은석은 자신의 팬카페에 반려견 파양 의혹에 대해 글을 올리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박은석은 바쁜 스케줄 와중에 이런 논란이 커지고 때마침 이때다 싶어 공격당하는 건 일들이 너무 많죠? 제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신기하고도 얼얼합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석기 시대에 저희 은주민 여러분께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 저희 애들 잘 크고 있고 공식 해명 오늘 중으로 나갈 거니 너무 염려 말라고 입장을 밝혔죠. 또 반려견 파양 의혹을 처음 제기한 네티즌에 대해 동창분 실명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거짓 발언에 제가 해명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당황스럽지만 결론은 다른 분들이 걱정을 하셔서 공식 입장 나갈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근데 스핑크스랑 리트리버랑 같이 키우는 게 좀 이상하긴 하다. 일단 아니라니까 난 중립 끼어 놓을란다. 개만 신경 쓰고 고양이는 전혀 신경 안 쓰더니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듯 좀 수상하긴 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